200여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사진 전재 에디터입니다. 떨어지게 카메라 잡아먹어 잡아먹어 하나.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예. 이동할게요. 끝 아니야? 다음 또 저렇게 많이는 안 하셨겠죠? 다 학생이에요? 네. 몇 학년이세요? 고1이요. 고1 사연 신청하신 어떤 분이세요? 저요. 저 선생님입니다. 아, 그지만 그지만 하지 말고 학생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와, 선생님. 도원이시다. 세련된 또 사진 신청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5년 근무하고 올해 결혼을 해서 마지막으로 학교를 학교를 관둔다고요? 지역이 변하다 보니까. 아, 네네. 지역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려고. 네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네. 선생님은요, 너무 예쁘시고요. 마음이 너무 따뜻하시고요. 진짜 엄마처럼. 왜 그래? 엄마 하기는 젊은데. 오늘 좀 어떻게 좀 찍어드리면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파티 분위기인데. 약간 좀 브라이덜 샤워. 네네네. 예, 예, 예. 어디서 샤워를 하죠? 샤워는 아무 데서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알겠어요. 샤워부터 할게요. 샤워? 예, 샤워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샤워를 하나? 아,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샤워하게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도 있고. 다들 이걸 하나씩 깰까요? 어, 좋죠. 예. 뒤에 가야 되나? 어때요? 귀 아니고. 하나, 둘, 셋 하면. 어, 청남아 입으시면 좀 밖으로 나오셔도 될 것 같아. 예. 남방아? 네. 남방아. 자,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나, 둘, 어, 셋. 선생님 사랑해요. 오케이, 됐습니다. 저 뒤에 몇 명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학교에 누울게요. 저는 가지고 아니면 길바닥에 안 누워요. 유튜브가 더 힘들어, 궁금파보다. 저 운동한다, 운동해. 와. 어? 선생님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내. 아기가 있네. 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명중만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저 사진 천재. 우리 아기 이름이 뭐예요? 강사준. 예, 아저씨 알아요? 아니요. 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우, 너무 이쁘다. 반가워요. 요즘 인사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어떤 사진을 찍어드리면 될까요? 얘가 좀 또래보다 키가 작아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네. 한약도 먹고 있고 하긴 한데. 제가 의사가 아니고요. 풍선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저도 키가 172예요. 샘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게 누구요? 이거 공유 아니에요? 공유인데 공유처럼 찍어주세요. 알았어요. 이거는 해드릴게. 그러면은 서장원 하나. 아,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찍는 거야. 힘드니까 좀 이따 힘 천천히. 오! 야, 멋있다. 하자, 저기 봐. 이모 봐, 이모. 나! 아! 하트! 좋아. 가자. 이렇게 우와, 위에 봐. 그러자. 이거 아니. 너 이제 여봐요. 여기 봐요. 여기. 저기 위에. 저기. 오케이. 내려. 아우, 너무 힘들어. 우와, 멋있어요. 어때요? 우와, 진짜 대박. 야, 어때요? 키 190인데? 아니, 2m40이요. 오, 대박. 이 사진 되게 잘 나왔어요. 이거 멋있다. 이거 제일 잘 나왔고. 이거. 오! 이런 거. 한약 안 먹어도 되겠다, 야. 한약은 먹어야지. 100개 건졌어. 100개 건졌어. 이런 거요. 할머님이 오셨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친정어머니세요? 네. 서준아, 이쪽에서. 어, 그렇게. 이렇게 하자. 자, 지금 분위기 좀 알아. 저 세 명에서 버리지 마. 서준아, 여기 봐. 아, 나 비빔밥은 안 오잖아. 아이씨. 내 얼굴에 나 어떻게. 어머. 아, 너무 잘 찍었다, 진짜. 이거 봐봐, 이거. 진짜 너무 잘 찍었다. 이게 그냥 일반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어머니 얼굴 봐봐. 아, 야, 해맑은 모습, 엄마. 이거 기억 막히지? 이거 뷰 봐, 이거 봐봐. 너무 좋다. 와, 진짜 천장이 좋다. 이거 기억 막히지? 너무 잘 나왔다. 우와, 미쳤다. 비닐빵까지 살렸잖아. 이게 가족 사진이야. 괜찮지? 마음에 들죠? 오늘 마음에 들죠? 이 사진은 제가 크게 해서 해드릴게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준아, 재밌었지? 좋았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의뢰를 하시게 된 건지? 애기요. 아, 정육점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추석이 대목인데 선물 세트가 안 나와서. 아, 크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사진을 네이버 같은데. 예. 홍보 겸 와서 좀 웃을 수 있게. 죄송한데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서 웃기려고 온 거 아니고 전 사진 찍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따님이 아주 효녀예요, 효녀. 아빠, 엄마 고생하신다고 이번에 선물 세트 많이 안 나갔다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일단 좀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여기가 지금 냉장고죠? 네. 냉장고 문을 열고 고기를 꺼내려고 얼굴을 넣을 때 여기서 받을게요. 얼굴을? 예. 네. 저희 선생님 세계가 되게 독특하셔서 일단 해볼게요. 성우 이쪽 다시 한번 할게요. 네네. 제대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이 잘 달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직업이 있어요. 이거 원래 이걸 하고 하면 더 깊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 그렇지. 좋아 좋아. 오케이. 가자. 됐어.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안녕하세요. 냉동인간. 완전 꽝꽝 얼은 거니까 기타 치는 거 한번 보여줘. 기타 치는 거. 이거. 이렇게. 그걸 하려고 했죠. 이거 잡고 기타 치는 거. 아, 어느 찍으시게요? 아, 마. 네, 좋아, 지금 좋아. 발대 좀 긁어. 예, 예. 머리, 얼굴, 머리 하늘로. 좋아. 너 한 번 더. 저 새끼랑 더 잘해보자. 머리 싹. 가! 한 번 더. 선생님, 그 고기 한번 썰어주세요. 아버님 인물이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했네요. 그냥 이런 거 그냥 좋아. 그냥 하시면 돼. 오케이. 나왔어. 번졌어. 이거야. 약간 장인 느낌 있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방금 됐어.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인상 딱 쓰면, 아. 지금 좋아. 오케이. 좋았어. 왔어. 잘 나왔어요? 와, 역시. 그게 너무. 너무 좋다. 그치? 약간 예술적인 기운이 있어. 자, 이번에는 진짜 손흔 드는 거 많이 찾아주세요. 시작. 많이 찾아주세요. 오케이. 대박 나시고 영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딸 잘 키웠어요. 네. 예, 예. 아이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번창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예. 아니요. 저희 사진 천재 칭호를 이제 박명수님께 물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그냥 열심히 하세요. 저는 원직업이 따로 있잖아요. 아, 잠깐, 유튜버 그런 거야. 내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해줘야 돼요. 나는 하루에 하나, 둘, 넷. 좋아요, 구독. 멋지다. 박명수님 감사드려요. 우리 대박 낼게요. 나 박명수 삼촌이랑 키 크게 사진 찍어줬어. 와. 얘들아, 사진 왔어. 우와. 사진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이건 정말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야 지금?